자, 다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되게 개념만 좀 잡자는 거죠, 개념만. 기존에는 뭐3 곱하기 3 하면은 6이라는 게 나왔잖아요. 이렇게 3 곱하기 3 하면은 이제 이거는 6을 리턴해 주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넣었을 때이 안에 되게 디터미스틱한 머신이 있어서 항상 똑같은 결과값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지. 이해되시죠? 예. 네. 그래서 이거는 함수가 그러니까 항상 인풋과 동시에 아웃풋을 우리는 예측할 수가 있어요. 명확하게. 왜냐면 얘가 정확하게 그 결정적인 계산에서 우리에게 던져주니까. 그렇죠? 이게 일반적으로 프로그램 짜는 방식이야. 그렇죠? 그냥 우리는 뭐 이렇게 뭐 예를 들면 for 해가지고 뭐 if 뭐 한다면 이거에 그다음에 그렇지 하면 저거 하고 이게 이렇게 해서 이거 계산한 다음에 이거를 리턴해줘 하면 return value 이렇게 오는 거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을 하나의 알고리즘으로 보는 거잖아요. 순차들, 비교와 반복들. 제가 계속 설명해 드리죠. 얘네들이 결국 하나의 함수를 묶어서 이렇게 퉁치자는 거지. 그래서 무언가를 주면은 안에 있는 기술된 그 것대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뭘 내준다? 결과값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죠. 뭐 어렵지 않죠? 네. 이게 일반적인 방식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내가 무엇을 만들 줄 알면 쓰는 가장 탁월한 방식이겠죠. 나뭐 하고 싶어? 딱 되게 명확한 거야. 자, 되게 막 이렇게 아까 우리가 이야기하면 되게 정성적인 방식으로 유닛을 최대한 많이 늦춰 아니면 최대한 태양을 많이 들어오게 하자 벤틸레이션을 최대한 높이자 벤틸레이션에서 영향을 주는 게 뭐지? 거기서부터 이제 엔지니어링에 들어가는 거지. 이제 이런 관점이 어떻게 보면 흔히 얘기하는 프로그래밍이라고 보고 그 앤드레 카파스라고 그 테슬라의 그 AI 담당하시는 분이 그런 얘기 프로그래밍 2.0이라고 이 사람이 프로그래밍 2.0이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뭐냐면 어떤 의미로 보면 잘 보세요. 지금 이렇게 함수가 하나가 있어. 그리고 우리는 기존 데이터를 넣었단 말이야. 그럼 얘가 나와서 우리는 그 값을 신뢰할 수 있겠죠. 왜냐면 이것만 제대로 돼 있으면 무조건 값이 신뢰가 된단 말이야. 근데 보세요. 이거는 뭔지 모르겠어. 물음표야. 뭔지 모르겠는데 이 결과값이 많아요. 많아. 되게 많아. 결과값이 무지하게 많아. 되게 많았을 때이 결과값으로 하여금 이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유추해 볼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예를 들면은 어떤 그 흔히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게 예제로 쓰는 것 중에 보스턴 뭐 집값 같은 것들 뭐 화장실이 몇 개냐, 방 크기가 얼마냐, 위치가 어떠냐, 얼마큼 오래된 건물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대충 가격의 트렌드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뭐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 특정 이상부터는 가격이 엄청 비싸지는 거야. 이게 실제 데이터를 찍었을 경우 이렇게 나온다고 친다면. 그래서 이러한 팩터들이 이러한 결정을 내렸어. 이두 개의 값을 가지고 얘를 리버스 엔지니어링 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로 보면 머신러닝. 그러니까 이 머신러닝은 좀 개념을 이해하시면 딥러닝이라든지 외부 확장이 가능하거든요. 네, 여러 가지 모델들이 확장이 큰 코어는 약간 이러하다는 거예요. 최대한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할수 있는 건 뭐냐면 들어간 정보와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그 우리가 트레이닝 시킬 수, 그러니까 이 함수를 트레이닝 피팅 시킬 수 있는 데이터랑 이 데이터의 레이블 뭐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데이터가 뭐야라는 결과값 이 9단으로 짤것 같으면 앞에 여기 넣었죠. A랑 B를 곱한단 말이야. 무조건 리턴 값을 준단 말이야. 예. 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요 앞에 예를 들면 3 곱하기 3이랑 6이란 데이터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3 3 넣었는데 6 나왔는데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 물어보는 거야. 이게 데이터가 많잖아요. 그럼 이거를 피팅을 시켜줘. 그 피팅을 시켜주는 게 이제 네트워크가 하는 일이죠. 그게 이제 예를 들면 뭐 리니어 리그레션, 폴리노미어 리그레션, 아니면 서포트 벡터 머신, 뭐 KNN, 뭐 그다음에 랜덤 포레스트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어요. 머신러닝은. 뭐 딥러닝에도 많죠. 뭐 알렉스넷, 뭐 레스넷, 뭐 여러 가지 네트워크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댄 같은 네트워크도 마찬가지고. 다 각각의 네트워크들 최적화되어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어쩌면 거기에 맞춰서 데이터를 넣으면 되는 거야.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럼 일단 요건 이해가 됐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녹화를 아까 못 떴는데 이제 한번 또 다른 관점으로 또 설명을 해보자고요. 이렇게 있어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데이터가 이렇게 찍혀. 아까 얘기한 그 요게 있죠. 함수가 있고 그 다음에 결과값이 있고 인풋값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요 결과값을 알고 있단 말이야. 결과값이 되게 많아. 네, 결과값을 여기다 뿌려봤어. 공간상에다가. 그러니까 뿌려보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 나는 거예요. 뭐 이런 느낌이 나. 예. 네. 그렇죠? 점들이 이렇게 찍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 점을 보고서 선을 한번 거볼까? 뭐 이런 직선 하나 거볼 수도 있겠죠. 예. 네. 아니면 좀더 피팅한다 그러면 약간 이렇게 기하급수 약간 올라가는 이런 커브 값이 나올 수도 있겠죠. 디그리 2를 가진.
그러면 우리는 뭐냐면 이 수식을 하나 만들었단 말이야. 수식. 수식을 하나 만들어서 이 수식에다가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가지고서 이 수식을 만들어서 우리는 하나의 어떤 현상을 모델링을 한 거야. 그러면은 이제 아까 썼던 방식대로 3 곱하기 3은 뭐야 라고 얘기했을 때 이 값을 주겠죠. 이 값은 이 라인에 피팅된 걸 주겠지. 가깝게 찔러서 X를 찔러서 Y 해서 주겠죠. 예, 네,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여기까지 따로 쓸 수 있으시죠? 네. 똑같다는 거야. 요번에 한번 요런 거 한번 찍어볼까요? 데이터가 뭐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뭔지 모르겠어. 근데 이게 이렇게 나와. 물론 현실 세계 데이터 이렇게 깔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됐어. 그럼 이거 여기다 선을 그으면 이렇게 되겠죠? AI를 이렇게 트레이닝을 시켰어. 이렇게 선을 하나 그었어. 이렇게 아마 이거 리니어 리그레션 피팅 시키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거 AI가 했어요라고 얘기하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일단 결과물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적어도 이 데이터 주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이 데이터가 만약에 둥그렇게 이렇게 왔다고 친다면 최소한 이 정도 라인은 그어줘야지 피팅이 된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건 완전히 아무것도 설명 못한단 말이에요. 이 점에 대해서. 그렇죠?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자 이렇게 다시 제가 점을 하나 찍어볼게요. 여기 이렇게. 그리고 여기 점을 하나 찍을게요. 점을 두 개 찍었어. 그리고 여기 조건이 뭐냐면은 이 문제는 리니어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어. 예를 들면 이게 사이즈라고 보자고. 방의 사이즈. 그리고 이거는 이제 돈이야, 돈. 그래서 방의 사이즈가 이만할 때는 뭐 예를 들면 100불이야. 그리고 방의 사이즈가 이만할 때는 뭐 만불이야, 예를 들면은. 예, 그리고 이 방값은 리니어해요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 선을 하나 그으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다 어떤 값을 찍어도 우리 여기다 프로젝션 해가지고 여기 나온 값을 찍으면은 믿을 수가 있어. 왜냐면 결과물 리니어하다 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두 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 선을 하나 그은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많으면 많아서 좋겠죠. 그리고 이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도 알면 좋겠죠. 그래서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는 거예요. 먼저 모델링을 적용하기 전에.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 이렇게 이거 다 지우고 다시 한번 해보죠. 지금 이렇게 데이터들이 나왔는데 만약에 리니어 리그레션 이렇게 그었을 경우에는 이 AI는 이 모델은 잘못된 모델이에요. 어큐시가 안 나와. 아시죠? 값이. 왜냐면 지금 코스트 펑션이 너무 그러니까 너무 이게 이 모델 자체가 안 맞는단 말이야. 예, 그러면은 이걸로 내가 AI를 트레이닝해서 AI라고 하나 만들었어. 사람들한테 서비스를 해. 근데 뭔지 모르겠는데 AI가 이렇게 답을 하겠죠. 당연히 틀리겠지. 오차가 크니까. 근데 사람들은 이걸 AI가 했다고 믿어버릴 수도 있단 말이야. 예를 들면 만약에 자율주행이라든지 명확한 프로블럼들. 사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CS 쪽에서 AI나 이런 모델링을 개발할 때는 0.0001을 높이려고 엄청나게 노력해요. 그 말은 뭐냐면 타겟이 명확하다는 거. 타겟이 명확해야지 이게 피팅이 돼요. 디자인처럼 되게 모호한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명확하게 만드는 전략을 짜야 돼. 데이터셋도 마찬가지.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똑같은 데이터들이 있어요. 똑같은 데이터들이 있을 때 이번에 제가 이렇게 선을 한번 그어볼게요. 이렇게. 이거보다는 모델링이 더 좋은 모델링이겠죠. 왜냐면 여기 지금 얘네들이 다 여기 이렇게 수렴할 거 아니야. 이렇게 이쪽으로 다 붙을 거 아니야. 라인들이. 내가 여기 쿡 찌르면 이 값을 줄 거라고. 여기 위로 쿡 찌르면 이 값을 줄 거고. 예. 디그리 2에 해당되는 폴리노미얼 값이 나왔어요. 근데 얘보다는 더 정확한 저걸 주겠죠. AI가. 예. 결과 값을. 그러면은 우리는 이 AI를 평가할 때 이게 더 좋대, 나쁘대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어떻게 평가된다? 과연 어떤 데이터를 평가했냐는 이야기가 나와야 된다는 거지. 어떤 모델링을 했냐는 것도 나와야 돼요. 왜냐면 잘 보세요.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것들. 자, 막 이렇게 뭐가 있어. 이렇게. 여기도 뭐가 막 이렇게 있어. 네. 데이터를 뿌렸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그쵸?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아, 다른 건 몰라도 얘네들을 갖고 선을 또 하나 그을 수 있겠지, 이렇게. 혹은 이제 그룹핑을 지을 수도 있단 말이야, 이렇게. 그래서 내가 얘가 여기 있으면은 여기로 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더 좋은 방법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 선을 바탕으로 선에 붙이는 거야, 최대한 정보들을. 아니면 선을 바탕으로 뭐냐? 정보를 나누는 거예요. 너랑 달라 이렇게. 네, 이것도 이해가 됐죠? 결국에는 데이터를 가지고 선을 긋는 건데 어떤 식으로 긋을 거냐가 어쨌든 리그레션의 기초적인 기초라는 거지. 다른 것도 여기서 확장이에요. 이 개념을 이해하고 있으면 다른 것도 이해할 때 좀 더 편하다는 거지.
그리고 이제 아까 질문했던 부분이 여기 나왔었죠. 이제 N-dimension 한 부분도 어떻게 보냐.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데이터가 무조건 있어야 돼요. 인공지능은 무조건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머신러닝, 딥러닝도 마찬가지고 사실 레인포스먼트 러닝도 강화학습도 결국엔 데이터를 만들거든요. 그 내적으로. 왜냐면 그 평가해야 될 거 아니야.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어쨌든 데이터가 나오는 거 아니야. 이래라 저래라. 그러면은 쭉 이렇게 봅시다. 네? 쭉 이렇게 뭐가 있다. 이게 N-dimension 하는 게 있다고 가정을 해봐요. 네? 그러면은 여기에 그러니까 옵저베이션이라고 하는데 얘가 하나, 두 개, 세 개 쭉 이것도 많이 있어. 옵저베이션. 오케이?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얘가 100이야. 그리고 얘가 50이야. 그리고 얘가 3이야. 됐죠? 그리고 얘는 200이고 80이고 얘는 1이야. 봤죠? 그럼 이거는 여러분 머릿속에 표현할 수 있겠죠? 예, 네, 왜냐면 XYZ로 평가하면 되니까. 이렇게 3009를 그린다면 비주얼라이즈를 해보자고. X가 100, 그렇죠? Y가 50, 3이니까 이쯤 붙어 있겠죠. 예. 네. 그리고 200 같은 경우는 뭐 이만치 가겠네. 80이니까 더 위로 올라가고 1이니까 더 바닥에 붙어 있겠네요. 예, 네. 그러니까 약간 요런 느낌 나겠네. 요런 느낌. 다음 데이터도 찍어봐야 되는데 뭐 요런 큰 어떤 판때기가 이렇게 가겠지. 예. 네. 근데 여기서 계속 숫자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뭐 이거는 뭐 20 들어갔고요. 5 들어가고 뭐 30 들어가고 뭐 5 나오고 5 나왔다 치자고요. 자, 이번에는 얘 같은 경우는 뭐 10 15도 할게요. 그리고 5 하고 얘도 한 30 하고 뭐 4 했다가 치자고요. 자, 이렇게 쭉 나가.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데이터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럼 제가 지금 우리는 제가 어떻게 했죠? 이렇게 x, y, z에다가 공간상에 뭐 하나 놔뒀잖아. 그 다른 거 하나 놔두고 선을 그었잖아요. 여기 면을 그는다던가 디멘전이 많아지면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여기서 얘네들이 지금 이 카타시안 코디네이션한 거에 프로젝션 했을 경우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공간 자체가 바뀌어 봐. 만약 공간 자체가 바뀌면은 다른 식의 프로젝션이 나올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런 경우를 많이 씁니다. 예를 들면 PCA 같은 경우도 이제 리니어한 데이터들을 이제 프로젝션 하는 건데 예를 들면은 봐보세요. 데이터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이쪽으로 프로젝션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나오겠죠. 이 차이 보이시죠? 이 차이를 갖고 트레이닝을 하는 거야. 근데 예를 들면 똑같은 데이터가 이렇게 있다 쳐봐요. 근데 나는 지금 이쪽에다 프로젝션을 해서 새로운 축을 하나 만들었어. 이쪽에다 이렇게. 네. 그 다음에 여기다 프로젝션 시키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 값이 더 커 보이죠? 커지잖아. 그럼 러닝 레이트도 그렇고 더 작게 피팅 시킬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 데이터들 이렇게 표현됐다고 쳐더라도 이 데이터들이 가장 그러니까 계속 프리 프로세싱 하면서 계속 패턴들을 찾아내는 거야. 선으로 나눠보고 그룹도 접어보고 여기서도 보면 아시죠? 보이시잖아요. 100, 50, 30 아니 100이랑 50만 놓고 봐도 100이 200대니까 50, 80 얘네들 보고 뭐라 얘기하냐면 코릴레이션 하다 해요. 얘가 올라갈수록 얘도 올라가겠죠. 올라가잖아. 커질수록 올라가잖아요. 떨어진 애들 있을 거야. 3이니까 1이죠. 예, 5니까 4죠. 그러니까 어떻게 얘네들은 다른 방법으로 코릴레이트 하는 거지. 올라가면 같이 커지거나 같이 내려지거나 혹은 같은 값들을 갖고 있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디멘전을 가지고 데이터를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고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아까 봤던 것처럼 공간상의 점을 찍고 이 공간으로 선을 긋고 나누는 거야.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려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점이란 말, 데이터란 말이야. 이게 이미지 데이터가 됐던 아니면 숫자 데이터가 됐던 어떤 형식으로든 간에 내가 결과값을 추론해낼 수 있는 그 데이터를 어떻게 집어넣느냐에 따라 가지고 모델 같은 모델이라 하더라도 성능 차이가 많이 나고 결과값도 다 달라진다는 거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아까 했던 얘기를 살짝 보자고. 이제 물론 이게 좀 더 복잡할 수 있습니다. 계속 공부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트릭들도 있고 모델들도 있고 모델링도 막 그 모델들 그러니까 그 프리딕션 해준 모델들 그것도 되게 다양하고 오만 가지 진짜 창의적인 것들이 막 달라붙어 가지고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을 해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은 데이터인 거고 뭐 아파트를 만들어주는 입면을 해주는 AI가 있는데 그 AI가 창의적일까요? 라고 얘기했을 때 창의적일 수 있다는 거는
저는 거기에 대한 대답 못 할 것 같아요. Yes or no. 그 전에 뭘 물어봐야 되냐면 너가 생각한 창의 데피니션이 뭐냐를 물어보고 그것들이 크루셜한 데이터들을 모아가지고 그것들의 패턴들을 찾아서 만약에 A라는 건축가가 한 것들 그것도 막 여러 사진작가가 찍은 거 말고 그냥 A라고 한 것들이 가장 피처를 잘할 수 있는 것들은 아주 균등하게 데이터셋을 만든다던가 아니면 내가 지금 유님 얘기한 것만 내가 캐치를 해가지고 그것만 약간 되게 클리어하게 데이터를 만드는 거예요 제가 인위적으로 예? 그 다음에 그걸 놓고 데이터를 돌리는 거지 그리고 이거를 기계가 했다고 모르는 상태에서 딱 누군가에게 줘보자는 거지 튜링 테스트처럼 과연 판단할 수 있을까 인간들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다른 주제라는 거야 이게 기계가 맞냐 AI가 맞냐 그 이전에 이거 AI가 했기 때문에 다 맞아요 AI가 이걸 대체할 거예요 혹은 그러니까 물론 앞으로 새로운 기술이 나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적어도 알고 있는 한 미국에서 동부에서 공부할 때도 그랬고 지금 현존하는 기술로는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려하는 AI는 안 나온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연구진들, 교수님들은 다 그런 얘기를 해요. 불가능하다. 새로운 방법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근데 이제 이걸로 약을 파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다들 CEO들, 마케팅 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주부 대부분 그렇죠. 한번 제가 이 이야기를 해준 것들을 프레임을 열고서 한번 보세요, 주변에. 연구자들이라든지 뭐 그런 분들은 좀 염세적으로 보죠. 어쨌든 이거는 뭐 사람들의 개인적인 생각들이니까. 그러니까 AI를 볼 때 좀 우리가 어떤 의미로 보면 이제 우리는 컴퓨테이션 디자인을 하고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사람들이니까 일반 사람들처럼 AI가 이렇대라고 해가지고 딱 하는 것보다는 이런 개념들을 알고 있는 거지. 제가 예전에 컴퓨테이션 디자인 유님이 헷갈린다고 제가 쫙 설명해 준 적 있죠. 네, 어떻게 보면 약간 AI에 대한 부분도 아까 제가 계속 들었을 때도 유님이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따가 끝난 다음에 제가 여쭤본 거예요. 결국에는 선을 긋고 점을 찍고 선을 긋고 결국에는 데이터 드리븐이고 엄밀하게 따질 것 같으면 어떤 데이터를 썼냐가 제일 중요해요. 왜냐면 우리 같은 디자이너들은 네트워크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네, 개념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기 때문에 목적도 다르고 그 다음에 현존하는 네트워크들을 잘 활용해가지고 문제를 쓸 건데 여러분들 뭐 벡터라는 데이터 스트럭처를 우리가 개발할 필요 있나요? 이미 개발한 거 갖다 쓰는 것처럼 갖다 쓸 건데 그 문제는 이걸 어떤 식으로 드라이브 할 거라는 거야. 그래서 엄밀하게 따지면은 이 데이터 세트를 만들고 이 모델들의 특징들을 잘 파악해가지고 가장 잘 설명할 수 있게끔 이것들을 시나리오를 짜는 거지. 아까 이게 정성적인 것들 정량은 명확하잖아요. 정성적인 부분들은 이것들 리즈닝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석박사 정성적 논문 썼을 때는 그 메서돌로지가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메서돌로지가 맥센스 하면 당연히 이게 되지.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보는 거죠. 논문 같은 걸 디펜스 할 때.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이 이 머신러닝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결국 데이터를 어떻게 만들 거고 어떤 창의적인 데이터 방법들을 써가지고 하느냐. 제가 스케치앱 같은 거 만들 때 여러 가지 방법들 쓰는데 딥러닝도 쓰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프로덕트스거든요. 이게 되게 창의적인 방법이에요. 다프로덕트 써야 되는 이유가 각도 잡아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은 이게 불가능하다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캔버스가 있어요. 내가 만약에 원을 이렇게 그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원으로 알아야 되거든요. 아니면 내가 원을 이렇게 여기다 그리면 어떻게 할래? 그러면 이거 거의 무한에 가까운 데이터가 필요해요. 이런 온도 필요하고 이런 온도 필요하고 뭐 이런 온도 필요하고 뭐 이런 온도 필요하고 이런 온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 캔버스에 어디 내가 원을 그릴지 모른단 말이야. 네?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이 원을 디텍트하는 알고리즘 어떻게 잘 거냐는 거죠. 여기서 디자이너의 창의성이 필요해요. 창의성이 필요하고 모델이 어떤 모델이 이 모델이 뭘 하는지 알고 거기에 맞게끔 데이터 세트들을 가공해야 돼. 때론 내가 만들고 프리프로세스 해가지고 가장 최적화된 그 데이터 세트의 이제 그 레프레젠테이션을 잡아내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데이터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데이터를 보면 다 알 수가 있어요. 어떤 모델 썼는지 보면. 그러니까 이게 AI라고 해서 다 끝나는 게 아니라. 네, 그렇게 보시면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거 들어가면 학습하시다 보면은 어나더 월드예요. 계속 들어가는 가서 여러 가지 것들 찾아내고 여러 가지 기술적인 기법들, 통계적인 기법들도 있고. 근데 저는 약간 그냥 한 가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 뭐냐면은 그냥 컴퓨테이션 디자인이 와서 이것도 다 만들어주고 이것도 다 해결해주고 인공지능 와서 다 해결해주고 이거는 그냥 바깥에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렇게 얘기해도 상관없는데 우리 같은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컴퓨테이션 디자인의 미래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그래도 우리 수준에 맞는 대화들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런 언더스탠딩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컴퓨테이션 디자인은 이제는 확실하게 알겠죠. 그라스호퍼가 컴퓨테이션 디자인 아니고 뭔가 썸씽 스페셜하게 파사드 막 이상한 거 만들어주는 컴퓨테이션 디자인이 아니란 건 우리가 알았잖아요. 과거고 그죠? 이 프로세스를 어떻게 튜닝하면서 프로세스를 디자인함으로써 알고리즘
비교와 반복, 평가를 함으로써 디자인해 나간다는 거 알았잖아요. AI는 뭐냐는 AI도 사실은 물론 이제 어떤 모델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대부분의 우리가 현존하는 AI 서비스 머신러닝이라 말씀드렸고 그 머신러닝도 결국에는 데이터 드리븐 프로그래밍이라는 거예요. 어떤 의도를 갖고 프로그래밍이 하나가 다른 거야. 근데 디자인은 제가 눈에 말씀드리지만 이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인데 머신러닝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게 위험하거든요. 제가 눈에 말씀드리지만 99.99%의 확률로 자율주행하는 차를 타겠습니까? 안 타. 만 대 중 한 대 사고 나는데 누가 타요? 비행기 같은 경우 봐보세요. 사고 나면 다 죽는데. 그러니까 이게 되게 복잡한, 되게 그러니까 런리니어한 문제들,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그 0.00001을 낮추고자 하는데 굉장히 포커스가 되고 거기에 엄청난 컴퓨팅 파워를 집어넣고 인력을 갈아 넣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모델링 하나하나가 나오는 거야. 근데 이제 디자이너들은 어떻게 보면 그것들을 갖고 와가지고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냥 막 넣고 제가 봤을 때 10중 한 7, 8은 그렇게 사용하거든요. 되게 훌륭하게 사용하시는 분도 되게 많아요. 근데 그분들은 일단 차치하고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목소리가 더 작아. 원래 더 그분들이 커야 되는데. 네? 근데 이제 오히려 이제 내가 봤을 때는 언더피팅이야. 언더피팅이라고 그 피팅이 제대로 안 된 거예요. 트레이닝 되다가. 데이터가 모자르거나 노이즈가 많이 꼈거나 아니면 모델 자체가 피팅을 못 해주는 모델이거나 그 데이터 세트를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봐봐 인공지능이 만든 거에서 막 형용사들을 막 갖다 붙이면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들었을 때 저는 약간 그런 것들 많이 겪다 보니까 약간 벌거벗은 임금님 느낌인가. 내가 봤을 때 벌거벗었는데 막 이쁜 비단으로 돼 있다고 하면서 마음이 착한 사람만 보인다고 하면서 약을 팔고 있는 것들 막 봤을 때 좀 극단적인 비유입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결국 공부를 한번 해보자. 그럼 되게 명확해져요. 이거는 AI 프로블럼이 더 낫고 이거는 그냥 if else then 구문으로 짜는 게 더 낫고 이건 데이터 드리븐으로 가는 게 더 낫고 이게 명확해요. 정성 정량 그 리서치도 똑같아요. 어쨌든 이게 더 편하고 그러니까 도구야. 어떤 도구를 쓰냐는 거야. 그 어떤 도구가 더 서스테이너블하고 미래지향적이고 에너지도 덜 들어가고 잘 설명하고 빠르게 업데이트할 수 있고 응? 스케치업형 스케치업 쓰는 거고 라이너업형 라이너업 쓰는 거예요. 레딧 쓰는 거고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봐야지 그냥 아까도 제가 계속 이어폰 꽂고 차 안에서 들었을 때 한번 비디오 돌려보세요. 돌려보면 다 AI를 something special로 해가지고 그냥 AI가 해결할 거고 AI가 약간 어떻게 보면 지금 이 개념들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가면 그런 질문도 안 할 거고 그런 식으로 답도 안 할걸요. 그냥 디스커션 자체가 달라질 거야. 왜냐하면 AI가 어쨌든 데이터 드리븐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어떤 데이터를 넣느냐고 그 데이터는 당연히 디자이너가 넣을 거고 디자이너 스스로가 자기가 판단해가지고 뭔가를 만들 거니까 결국 그 디자이너의 뭐 비슷한 어떤 디시전 메이킹이 나오겠네. 그쵸. 저도 제가 프로그래밍 짤 때 머릿속에 먼저 그려놓고 짜요. 아,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할까? 그럼 대충 짜면은 걔가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해줘요. 그리고 내가 디버깅도 할 수 있고. 예. 네. AI도 비슷하다는 거지. 근데 막 여기저기 막 사진들 막 그냥 랜덤하게 따, 물론 그렇게 하는 어프로치도 필요하고, 그것들 리즈닝 하는 것도 있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봤을 경우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은 아직 AI를 이해 못 하신 분들 중에서도 그렇게 막 갖다 놓고 와서 딱 넣었을 때 모델도 그게 아니고 노이즈도 너무 많이 꼈고 프로세싱도 그에 대한 난 그게 궁금한 거야. 결과물을 이야기해서 그걸 들어야 되거든. 근데 그걸 듣고 싶어서 이렇게 컴컴히 보고 물어보면은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저는 이거를 심지어는 제가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심지어는 되게 높은 위치에서 남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도 이렇게 이해하는 케이스도 되게 많아요. 얼마나 위험해. 위험하다기보다도 학생들이 너무 불쌍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사실 AI나 머신러닝이 제 전공 분야는 아닌데 어쨌든 현업에서도 많이 쓰고 논문도 쪽으로 썼고 그리고 그러니까 전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의 훌륭한 방법론을 쓰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러한 저의 어떤 제 눈높이에서 또 봤을 때 또 너무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것들이 되게 많다는 거지. 저는 약간 거기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건 없고 넌 내 말이 무조건 맞다 이런 건 당연히 절대 아니고 그냥 고민해보자는 거지. 공부하고 이렇게 질문 있으세요? 아, 네. 그러면 그 결국에는 이제 어떤 데이터를 넣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데이터를 넣을 때 그 사람의 편견이 들어갈 수도 있지 않나요? 당연히 들어가죠. 편견이 네. 있어야지 바이어스가 있어 트레이닝이 돼요.
말 그대로 엔트로피가 너무 높아버리면은 다 판박이 터져서 아무런 패턴도 안 나오는데 당연히 바이어스를 찾아내는 거 어떻게 보면 그 패턴을 찾아내는 거지. 트레이닝할 때 바이어스는 좀 다른 개념으로 쓰여요. 다른 개념, 그 단어 자체가 다른 개념으로 쓰여요. 친구가 얘기한 기술적인 그게 있긴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네가 했을 때, 내가 했을 때, 혹은 이쁘다라고 했을 때, 어떤 AI를 만들었을 때, 어떤 데이터를 갖고 왔을 때 거기에 패턴이 있다는 어썸션을 다 하고 있죠. 그래야 트레이닝이 되거든요. 뭔가 달라, 그러니까 뭔가 패턴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고양이 사진과 강아지 사진 두 개가 어쨌든 패턴이 있을 거잖아요. 우리는 시각적으로 표현이 되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럼 믿음이, 하이퍼터시스가 있는 거야. 그 데이터 산에. 그래서 그걸로 트레이닝 되기 때문에 그게 의미를 갖는 거죠. 예를 들면 유님이 스타일이 있어. 유님의 스타일대로 데이터들을 확보하고 그 AI는 유님의 어떤 행동을 가장 흡사하게 따라하는 AI가 될 거예요. 아까 우리 상현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프리처카 상을 받은 건축가들 데이터를 다 갖고 왔어. 트레이닝을 시켰어. 근데 만약에 프리처카 상을 받는 사람들의 패턴이 명확하다면 얘가 디텍트 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인간들이 봤을 때도 디텍트가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 거란 말이야. 분명히 제 생각에는 딱 프로젝션 시켜놓고 보면은 되게 높게 센시티브한 어떤 그 데이터 세트는 오히려 여기는 되게 작게 나올 수도 있을 거야. 분명히 스트렝스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이퍼터스를 잘못 잡은 걸 수도 있어요. 그럼 거기서 다른 식으로 접근을 해야지. 뭐 머티리얼 색 계속 쪼개고 나눠서 들어가는 거. 아니면 더 전반적인 것들을 보던 우리가 컨시더 못한 데이터 세트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대한민국의 21세기에 사는 2020년에 사는 여자 20대 여자분들이 이쁘다고 생각하는 건물들, 커피숍들만 트레이닝 시킬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것도 바이어스가 되게 다르겠지. 어떤 사람은 되게 모던한 거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앤틱한 거 좋아할 수도 있겠고. 그럼 거기서 이거를 또 나누는 기준도 또 생각을 해봐야 돼. 그래서 아 이게 이 데이터 세트가 크루셜한구나. 약간 서울에 사는 강남 사는 애들은 앤틱을 좋아하는 스타일이네. 아니면 알고 보니까 약간 뭐 부모님 그러니까 자기네 뭐 살던 집이 어떻거나 뭐 가정 환경이 이랬을 경우 이걸 좋아하는 우리 이걸 모른단 말이야. 근데 이것들 이 데이터도 넣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이퍼터시스도 만들어보고 제가 컴퓨테이션 띵킹 말씀드렸잖아요. 가설을 세우고 똑같아요. 가설 세우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쪼개가지고 아주 간략한 퀘스천을 만들어서 이것들을 프로그램을 짜는 거거든요. 프로그램을 짜는 대신 데이터를 구하는 거야. 이건 어떻게 보면 그 데이터를 검증하고 비주얼라이즈 시켜보고 코릴레이션 확인해보고 아니면 다른 것도 넣어도 껴보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 인간의 창의성이 그 AI를 만드는 창의성이 어디서 발현이 되냐면 데이터를 저글링하는 것에서 발현이 돼야 되고 그 데이터를 저글링하려면은 내가 그 도메인을 알아야 돼요. 내 도메인을 알아야겠지. 예를 들면 나는 도시 쪽 하나도 몰라. 도시 쪽을 하나도 모르는데 데이터가 나왔어. 그러면은 얘는 만약에 건축을 했다고 치면 건축적으로 배웠던 날리지 갖고 그걸 해석하려고 들겠죠. 예. 그러면은 잘 되는 경우도 있고 도시하는 사람들이 못 보는 것들을 찾아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각각의 도메인에 맞춰가지고 그 능력들이 발휘된다는 거지. 그게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컴퓨터 사이언스, 그러니까 데이터 사이언스 쪽도 보면은 이렇게 컴퓨터 사이언스 능력이 있고요. 그다음에 수학, 통계 능력이 있고 그 마지막에 도메인이에요. 내 도메인을 알아야 된다. 우리는 디자인이잖아. 그러면 정확하게 우린 이걸 이쁘다라고 얘기하는구나. 이 색감이 이런 형태와 이런 환경에서 우아함을 주는 느낌으로는 알고 있잖아요. 디자이너로서 예를 들면 그러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가장 패턴을 명확하게 만들어낼까? 그럼 그 데이터를 만들어서 트레이닝을 시키면 되는 거예요. 네. 결국에는 형의 사각적인 아름다움과 디자인의 요건들을 로우 레벨인 데이터로 어떻게 될까? 매핑을 시킬 건가? 프로젝션을 시킬 건가에 대한 이야기인 거지.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디자이너가 AI를 이해할 때 다른 사람은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죠. 예. 그리고 한 가지 확실한 건 CS 하시는 분들의 생각을 대체 알고 있거든요. 왜냐면 제가 보스턴에 있을 때 계속 했던 애들은 저는 디자인한, 그때 당시 디자인하는 사람들이 머신러닝 쪽에는 거의 안 했고 관심도 없었고 저는 다 CS 쪽에서 사람들이랑 인터랙션 했거든요. 적어도 그 사람들은 디자인하는 생각 달라요. 걔는 완전 어큐시 진짜 명확하게 떨어하게 테스트해요. 그렇게 되는 프라블럼들만 찾아가고 근데 우리처럼 막 이렇게 여기저기 막 형용사를 덕지덕지 붙여가지고 막 이렇게 꾸미지 않거든요. 숫자별로 탁탁탁 명확하게 끌고 간다는 거지. 거기서 차이점들이 있고 멘탈리티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것도 다르게 해석해버리는 거야. 전혀 다르게. 그래서 AI 쪽 관련돼가지고 크리티컨에 가보잖아요. 내가 봤을 때는 언더피팅이야. 데이터도 이해를 못했어. 혹시 포르분 돌려보셨나라는 말씀을 더 하고 싶지만 너무 저거에서 말씀을 안 들었는데 여기는 사진을 갖고 왔대. 물어봤죠. 갖고 온 이유가 뭡니까?
이 사진을 갖고 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어떤 디자인 머신을 만들고 어떤 텐던시를 캡처하기 위해서 이 데이터를 갖고 왔나요? 이거 언더피팅인데 근데 다른 사람들은 갖다 보고서 와 기계가 이런 것들도 캡처를 해냈다. 와 막 오 머신이 이런 것들도 이해해냈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믿고 싶어. 그래서 궁금해서 또 한번 물어봐요. 이거 과연 어떤 데이터들이 들어왔고 과연 강점이 어디 있고 어떤 정도로 했는지 그 프로세스가 궁금한 거야. 정말 그렇다고 친다면. 근데 이것까지 납득이 돼버리면 어우 되게 노벨하다. 와 저렇게 디자이너가 AI를 활용하면 되겠네. 바로 저거다. 저게 바로 디자인 프로세스. 그 디자인 프로세스를 데이터로 투영해가지고 했구나. 저도 무릎을 딱 치면서 와 저런 사람들이 진짜 좀 AI를 많이 알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저는. 근데 그렇지 않은 케이스가 많아.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디자인 스쿨에서 코딩을 많이 못한다니까 사람들이. 데이터를 그냥 저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데이터 프로세스 할 때 numpy나 pandas라는 라이브러리를 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좀 내가 데이터를 좀 어느 정도 프로세스 해봤다 친다면 numpy나 python 나오는 것들을 도움 없이 그냥 다 쓸 수 있어야 돼요.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어떤 형태로든지 데이터를 다 프리프로세스 할 수 있지. 근데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numpy랑 panda라는 라이브러리가 없으면 아예 못할걸요. 어떤 데이터가 있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면 그냥 라이브러리 써요. 물론 이제 그렇게라도 알면 좋긴 좋죠. 근데 그거마저도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정리해준 것들을 갖고 한단 말이야. 왜냐면 빨리 성과를 내야 되잖아. 제가 비디오도 만들어 드렸을 거예요. 렉처 베이스랑 스튜디오 베이스 비디오. 거기서 다 제가 했던 얘기 겹칩니다. 그러니까 너무 상상하지 마. 그러니까 이 AI라는 단어 자체가 문제라니까. 레티나 디스플레이처럼. 단어 갖고 있는 바이올스가 너무 세. 그리고 어떻게 마케팅했냐. 터미네이터라든지 막 여러 가지 공상과학 이런 것들 갖고 와가지고 진짜 거의 철학의 영역으로 넘어가서 과학처럼. 지금의 과학은 거의 철학의 영역이라고 보잖아. 언제부터 과학이 그랬어? 실험으로 증명했던 게 과학이었는데. 진짜 끝의 과학은 거의 철학의 수준으로 넘어간 것처럼 어떤 이런 몇몇의 팬시한 키워드들이 딱 붙고 마케팅이 붙고 뭐 국책 싸움 나오고 막 하다 보면은 이게 이제 막 산으로 가고. 저도 이제 한 5년 전에 빅데이터 붐 떴을 때 보면은 빅데이터를 프로세스하는 게 머신러닝이거든요. 머신러닝 이전에 빅데이터가 먼저 왔어요. 올 수밖에 없었고. 2010년도에 왔어요. 빅데이터 붐이. 너도나도 빅데이터 그러고 막 그랬었는데 그때 내가 알기로는 이분은 코딩을 한 번도 해보신 분이 아니야. 근데 머신러닝에 대해서 막 인공지능에 대해서 막 아까 내가 얘기한 것처럼 장밋빛 미래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딱 제 전문가 입장에서 되게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학생들 너무 불쌍하고 그거를 듣고 따라가는 그렇잖아요. 저도 명확하게 이거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데 이쪽으로 몇 년을 일을 하고 실무 일을 하는 입장에서도 워낙 빠르게 돌아가고 변하고 신기술들이 나오고 그걸 캐치하려면 그만큼 코딩도 막 노력해야 되는데 한 번도 코딩을 해보시지 않으신 분. 근데 사회적 위치는 그러해.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을 때 학생들 뭐 어떻게 느꼈어요? 어? 이게 AI다. 어? 이게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지금. 네, 함춘님 뭐 질문 있으시면 주세요. 제가 아는 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저는 이제 약간 좀 남준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약간 동의하는 면이 있어서 막 요즘 뭐 카카오 내비게이션이라든가 아니 뭐 그런 것들 보면은 약간 최적의 경로라고 보여주면서 뭐 해주잖아요. 근데 그런 게 과연 근데 아버지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이 길로 가면 더 빨리 가고 아니면 돈이 덜 들 수 있는데 왜 얘네는 매번 이 국도가 아닌 고속도로를 추천해주는지 모르겠다 라는 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아버지는 이제 왜 Y라는 물음을 이제 하시니까 이제 데이터의 순수성? 그러니까 데이터가 모이더라도 그 데이터가 어떤 의도로 모였냐에 따라서 해석이 엄청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약간 좀 느껴졌었는데 남준님 얘기가 그 말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그거 좀 설명해 드릴게요. 그거는 네트워크 어나리시스로 하거든요. 저도 그런 알고리즘들 많이 짜거든요. 그 도시 분석할 때. 그래서 네트워크 어나리시스 하는 알고리즘들이 있어요. 장단점들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파스의 코스트 펑션들을 정할 때 이제 내비게이션들은 일반적으로 크게 두 가지일 거야. 단거리로. 그러니까 운전자 입장에서 단거리로 내비게이션을 잘라주거나. 이거 되게 단순하잖아요. 거리로만 재면 되니까. 코스트 펑션은. 그거 아니면 속도. 거리가 나오면은 얘가 예를 들면 뭐 5마일이야. 근데 5마일을 얘는 5분 걸려. 얘는 뭐 5마일 3분 걸려. 그러면은 당연히 얘는 더 짧겠죠. 근데 얘는 10마일이 2분 걸려. 그럼 당연히 이쪽을 추천해 준단 말이죠. 근데 거기서 만약에 개발자가 그 톨비도 계산하고
제가 예전에 MIT 그 Changing Place 지금은 이제 City Science로 바뀌었죠. 그 랩에서 연구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Viability. 예를 들면은 좀 이렇게 자연이 많고 나무가 풍성하고 좀 그러니까 먼지 도시인지의 먼지가 없는 덜한 파스를 추천해 주는 것들도 그런 계산에 넣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멀리 보이고 막 좀 약간 이렇게 시각 뻥 뚫린 그런 거 위주로 파스를 추천해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만약 두 개가 붙었을 때 과연 어느 쪽에 더 많은 웨이트를 줄 거냐. 네, 그거는 그냥 알고리즘 짜면 돼요. 그런 것들 되게 명확해. 그렇기 때문에 되게 explainable 하잖아. 되게 명확하잖아. 이거 나왔을 때 설명이 된단 말이야. 근데 데이터 드리븐을 했을 경우에는 그게 좀 약하기 때문에 좀 더 고려해야 될 게 많다는 거지. 조심해야 되고 설명해야 될 게.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가야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구구단은 맹목적으로 가도 돼요. 왜냐면 우리는 규칙을 알잖아. 근데 우리는 규칙을 찾아내는 입장에서는 되게 그 프로세스 자체가 데이터를 모으고 어떤 시나리오로 어떻게 데이터가 프로세스가 되고 정제됐고 저글링이 되는지에 대한 시나리오. 그게 납득이 돼야 된다는 거죠. 제 입장에서는 단순히 이게 이거 해줬어요. 그럼 물어보죠. 이 네트워크 뭐 하는지 아세요? 뭐 해주는 네트워크인지 아세요 혹시? 그럼 어떤 데이터를 넣어야 되는지 아세요? 그럼 이 데이터를 넣었다는 친다면은 지금 이거를 강조하고 싶었는데 그게 맞나요? 이렇게 저는 물어보죠. 역설적으로 이건 저의 이해입니다. 뭐 다른 분들은 다른 이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아마 공부를 쭉 해보시면 아마 겹치는 부분들 되게 많아요. 그럼 그게 파운데이션인가? 그다음 나머지 것들은 약간의 강조점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의도도 다 들어봐야 돼요. 사실 예전에 제가 컴퓨테이션 디자인 설명할 때 우리 유니께서 저한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다른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했었다. 그때 함수민 선생님 말씀하시면서 제가 그때 뭐라고 대답했나요? 이게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어떤 의도로 말씀하신 거죠? 왜냐면 그 의도를 알아야지 그 말뜻이 이해가 되는 거야. 컴퓨테이션 디자인은 이겁니다 라고 했을 때 그게 맞다 아니다 라고 얘기하기에는 이러한 컨텍스트에서 이런 관점에서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을 거라고요. 네, 함수민 교수님께서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지. 뭐 시나리오 똑같다는 거예요. 통치지 말자는 거지. 그럼 이게 AI 머신러닝이 조금 어떤 하나의 뭔가 정답을 제시한다기보다는 그냥 하나의 함수. 네, 그 경향성에 치우친 결과를 보여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디자인을 할 때 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런 거를 설득하기 위해서 그런 데이터만 집어넣어서 그런 결과가 나와서 이게 내 디자인에 약간 근거가 된다 이렇게 이런 용도로 디자인에서 쓸수 있는 건가요? 그렇게도 쓸수 있겠죠. 예를 들면 그렇게 생각하지만 자율주행 생각해요. 자율주행. 네. 친구가 운전했던 예를 들면 이런 상황에서 나 왼쪽으로 틀었어. 이런 상황에서 브레이크 밟았어.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했어. 그러면은 이거는 어쨌든 유은이랑 비슷하게 운전을 할거 하겠죠. 근데 유은님이 모든 운전자를 대표하지 않잖아. 모든 그쵸, 도로 상황을 모든 도로 상황을 다 가본 건 아니잖아.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데이터도 같이 넣어서 트레이닝 시키는 게 좀 더 안전하겠죠. 이런 케이스에서는 일단 자율주행 사고 안 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예. 네. 그러면 사고 난 케이스들도 갖고 있어야 돼요. 사실은 이거는 사고 난 거야. 이건 사고 안 난 거야. 이런 것들 되게 창의적인 방법으로 트레이닝을 시키겠죠. 예. 네. 디자인을 다시 봐요. 디자인에서 만약에 유우님께서 판단한 어떤 디시전 메이킹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봐봐요. If, else, then. 이게 전통적인 프로그래밍이에요. If 이거 하냐? else 이것도 체크해봐? 이도 저도 하냐? 요거 해. 근데 이 if, else, then을 자율주행으로 짜면 어떨까요? 말도 안 나게 안 되게 나오겠죠. 불가능해요. 자율주행으로 if, else, then을 짜기는 앞에 신호등은 있냐? 왼쪽에 있냐? 저 5m 뒤에 있냐? 10m 뒤에 있냐? 빨간불 있냐? 뭐냐? 이거 다 체크해야 되는데 불가능하다고. 손으로 짜기가. 예, 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유니버설 어프로시메이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그러니까 하나의 특화를 트레이닝 시켜갖고 여러 관계에 쓸 수 있는 거야. 구구단 같은 경우 명확하잖아요. 규칙을 아니까. 근데 뭔가 규칙이 있을 거라는 거지. 그것들 트레이닝을 시키는 거예요. 패턴을 찾아내는 거라는 거지. 그래서 유우님이 그런 의도를 갖고 해서 잘 나오면 잘 나온 거예요. 저도 스케치앱 같은 거 했을 경우에 저는 아니까 어떻게 네트워크가 트레이닝이 되고 그다음 어떤 데이터가 필요한지 알고 내가 어떤 모델을 쓸지 아니까 저는 인위적으로 그것들을 강화시켜서 해요. 딱딱 강화시켜서 하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완전히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여러 사람들이 다 다를 것 같아 그러면 그 부분을 내가 또 명시적으로 하지.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그 데이터 세트를 인위적으로 많이 늘려버리지. 그러면은 애매한 부분들만 딱 트레이닝 시키면 되는 거니까 다른 부분 되게 명확하잖아요. 명확한 부분들은 굳이 데이터가 많이 필요 없겠죠.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 머신러닝 학습을 하다 보면은 이제 뭐 캐그리라든지 여러 가지 책 같은 거 사다 보면 데이터셋이 주거든요. 거기서 하면 80% 90% 이렇게 막 나오거든요. 근데 현실에다가 적용을 해보자면 60% 나오면 대박이에요. 거기서 제공되는 데이터들은 정말 완벽한 세상에 완벽한 데이터를 주는 거, 어떤 의미로 보면. 예. 그 데이터로 했을 경우에는 그렇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케이스가 현실 세계 문제거든요. 은밀하게 따지면은. 그러니까 거기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걸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관심에서 공부하시다 보면 여기도 되게 잘 나오고 막 되게 잘 되는 것 같고 세상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은데 현실 문제 가보면 막상 데이터 하나도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를 거예요. 이 정도로 쉽지가 않다는 거, 어떤 의미로 보면. 그걸 골똘히 생각하고 들어가야지 그냥 하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부딪히는 거고 그냥 모델이 이렇게 해줬어요 라고 밖에 얘기를 못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쁘다라는 게, 예를 들면 이쁘다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이쁘다는 기준이 있을 거야. 그걸 생각해보라니까. 그걸 메타 레퀴지션 해보라니까. 메타 띵킹. 유인이 생각하는 이쁘다가 있고 저 사람이 생각하는 이쁘다가 있고, 근데 알고 보니까 한국에 있는 20대 사람들을 이렇게 트레이닝을 해가지고 보니까 되게 명백한 바이어스가 나왔어. 이 바이어스는 머신러닝에서 얘기한 바이어스가 아니라 유인님이 얘기하는 그 바이어스 패턴이 잡혔어요. 완전히 팬시한 박사 논문감입니다. 이거 만약에 찾아내면. 네. 왜냐면 그게 쉽지가 않거든. 되게 명확한 트렌드가 잘 안 나와요.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미 사람이 생각해도 다를 거잖아. 사람이 생각해도 그 수많은 여자들이 갖고 있는, 20대 여자들이 갖고 있는 배경들을 통해서 뭐가 하나가 이쁘다라고 얘기하는 거를 찾아낸다는 것 자체가 내가 생각해도 쉽지가 않다고. 워낙 다양하다고, 팩터들이. 근데 그거를 머신러닝을 찾아냈다? 그 논문감입니다. 네, 엄청난 논문감입니다. 바로 여러분들 아시죠? 박사는 석사 없어도 쓸 수 있어요. 바로 쓸 수 있어요, 박사는. 바로 여러분들 한 번에 박사 쓰고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패턴 찾아내기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걸 찾아내주고 그것 때문에 그걸 가지고서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데이터 드리븐이라고 보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다양하게. 네. 기존에는 그렇게는 에러가 나거든. 근데 이것도 장점이 있어. 아까 설명드릴 때 이게 단점이 됐잖아. 원래 에러가 나야 되는데 에러가 안 나고 무슨 값을 던져주니까. 이게 잘못된 값일 수도 있는 거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이걸 AI가 했어라고 포장을 딱 씌워버리면 다 믿어버린다. 우와, AI가 있대.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보면 그게 또 유리한 프로블럼들도 있어요. 어쨌든 확률값으로 던져줬을 때 좀 더 다른 디시전 메이킹 할 때 편할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디자인을 어떻게 프로세스를 짜느냐에 대한 이야기야. 네, 계속 말씀드리죠. 그래서 데이터 저글링이 중요하고 프리 프로세싱이 중요하고 이 시나리오 잡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리즈닝, 아까 얘기했죠. 정량적 리서치는 어쨌든 좀 클리어하지만 정성적 리서치 같은 경우는 이 정성이 뭔지부터 디파인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려면 이 방법론에 대한 베리피케이션이라든지 케이스 스터디라든지 이런 이 자체가 이미 솔리드해요. 그렇잖아요.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그 핵심이기 때문에 결과물을 보다. 그래서 지금 반복된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가지고 조금 고민해보고 컴퓨테이션 디자인이 막연했어. 혹은 머신러닝이 AI가 막연했어.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은 그래도 이 정도면은 그래도 오해를 좀 줄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돼서 목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네. 이걸 바탕으로 여러분들끼리 어떤 언더스탠딩을 계속 해나가세요. 질문 있으십니까? 제가 편집해서 올려놓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